광복 71주년인 오늘 우리 결의 상징인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경남 수목원에서 열렸습니다. 수목원에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무궁화 홍보관도 있는데 다양한 역사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광복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 수목원을 찾은 시민들. 숲 해설가가 다양한 무궁화 묘목들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안에 이렇게 붉은 힘 있잖아요. 이 빨간 건 이렇게 홍단 힘이라 그래요. 요건 이제 하얗죠.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품종이 배달인데 완전 하얀 건 배달이란 품종이에요. 이쁘게 키우세요. 해설가의 설명이 끝나고 수목원에선 방문객들에게 5년생 무궁화 묘목을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되시고요. 광복절을 맞아 연휴 사흘 동안 천 그루의 묘목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이 좋은 꽃도 받아가고 이 우리나라 무화꽃이 참 집에 한 그루 안 키우지만 오늘 이 마음으로 좋게 키워가지고 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결의 꽃 무궁화를 품종별로 심어놓은 무궁화 동산. 5헥타르 면적에 심은 60종의 무궁화가 자태를 뽐내고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무궁화 꽃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꽃길 사이로 들어선 무궁화 홍보관에선 결의의 꽃이 왜 무궁화가 됐는지 그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점이 넘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과 함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무궁화의 순환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무궁화 홍보관을 건립했습니다. 박물관 주변으로 5헥타르의 면적에 60품종의 무궁화를 식재하여 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복 71주년인 올해 민족의 상징 무궁화를 제대로 알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